오늘은 냉동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구워볼 텐데요. 제 생각에 물에 좀 담궈 놨다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에 좀 담궈 놨습니다. 그래야지 왠지 마르지 않고 좀 촉촉해질 것 같아서요. 자, 이제 물기를 빼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기 기름을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한번 튀겨볼까 합니다. 잘 됐네요. 일단 보기는 잘 됐는데 얼마나 질긴지는 먹어봐야 되겠죠?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물에 좀 담궈놨다가 한게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우려했던 건그 이렇게 찔겅거리면서 딱딱해지는 식감을 좀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감은 없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과자가 아예 그냥 그 완전히 그 바삭하게 익혀진 거 있잖아요. 바삭한 거. 그 바삭한 식감이 되게 강하네요. 그래서 또이 나름 이 식감을 즐기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프레이를 잘 뿌려주시고 그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면은 엄청 바삭바삭거려요. 엄청 그냥 과자처럼 바삭거려요. 제가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시간을 준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찔겅거리면서 딱딱한 거 있잖아요. 굳어지면서 그런 현상은 없네요. 그래서 냉동만두 에어프라이로 하실 때제 생각에는 물에 조금 이렇게 담궈 두셨다가 그 다음에 꺼내서 그 스프레이 에어스프레이 뿌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저 에어프라이로 구우시면은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튀겨져가지고 아 튀겨졌다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바삭하게 구워졌어요. 그냥 과자처럼 바삭바삭거려요. 솔직히 너무 딱딱해지고 질겨지고 맛 없을까봐 그냥 조금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해 먹어 볼만한. 과연 물에 담궈서 맛있었던 것일까가 궁금해져가지고 그냥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냉동을 바로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한 구워봤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쨌든 뭐 결과는 잘 됐죠. 잘된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결과는 뭐 비슷하네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뭐 굳이 물에 안 담그셔도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밑에 깔려 있으면 좀덜 튀겨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꼭 뒤집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냉동만두도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자, 내친 김에 이제 뭐 사천 납작만두라는 거를 제가 한인타운에서 사왔거든요. 제가 봉투를 뜯고 그 크기에 한번 놀랬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딱 붙어 갖고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화합을 제가 갈라놓고자 이렇게 상처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처음 먹어보는데, 크긴 크죠. 엄청 큽니다. 컵이랑 비교해도. 사천만두라서 그런지 무지 맵네요. 요즘 한국 음식이 너무 극단으로 매워지고 또 너무 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쩔 때 음식 먹다 보면 너무 달아서 참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미국에 온지한 17, 18년 되나?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것도 사천만두라서 그런지 아예 대놓고 맵네요.